CISG 해석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조금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석 원칙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세 가지를, 어, 좀 표시만 좀 해두세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다. 적용상의 통일성을 증진해야 된다. 국제무역의 신의성실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해서 해석해라. 자, CISG의 법규정을 해석할 때는 그냥 그 텍스트 자체로, 문구 자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물품 매매거래에 적용되는 네, 협약이니까 이건 국내 거래하고 다르다.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해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상의 통일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하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 거래할 때 적용될 수도 있고요, 뭐 중국이랑 일본이랑 거래할 때도 적용될 수 있고, 요 체육국 사이에는 여러 국가들이 적용이 될수 있을 텐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나라마다 해석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용을 시킬 때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라. 그 다음에 국제무역에서 신의성실을 증진할 필요 당사자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규정 이런 것들을 음, 그, 그, 신의성실에 어긋나게 법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계약의 어 어떤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계약상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모든 계약에는 다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신의성실.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해라라는 내용인데 서로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서로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하면 안 되고 어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그다음에 그러한 신의 성실을 상대방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영어 표현으로는 good faith라고 합니다. 이게 표현도 익혀두세요. 우리말로는 이제 신의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 될 텐데,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그냥 good faith라고 쓰면 우리말로는 신의 성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무튼, 고려해야 할 상, 해석할 때 고려해야 될 상, 국제적인 성격, 통일상에, 적용상의 통일,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증진, 뭐 이런 것들. 어 를 원칙으로 해석해야 한다 좀 봐두셔야 되고요. 음, 나 예, 아, 밑에 땡땡이 나와 있는 건 그에 대한 설명이니까 제가 말로 드린 설명이니까 텍스트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CISG에 의해서 규율된 사항이에요. CISG가 적용되는 범위에 있긴 합니다. 근데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 법 규정,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범위는 CISG의 범위에 들어오긴 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 국제 사법의에서 결정되는 국내법에 따라 해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자 CISG에서 규율되는 사항인데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국제 사법이 결정해 주는 국내법을 적용해 갖고 아, 이건 CISG 내용이 없으니까 이걸 적용해야지. 바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예,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다음에 적용상의 통일을 증진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그 뭐, 어, CISG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바로 국내법을 적용해 버린다고 하면 비슷한 상황, 동일한 상황인데도 여러 가지 어그 상황에서 그 국가마다 그 원칙들이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국내법으로 가지 말고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유추해서 먼저 해석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국내법에 따라 결정해라라는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도 얘기했었는데요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하기로 한다 우선해서 해석해준다 뭐 이런 원칙들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명문구정이 없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규정, 비슷한 규정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적용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떤 일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라라는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당사자의 진술 또는 행위의 해석 원칙입니다. 진술, 그 다음에 기타의 행위, 진술이라고 하는 건, 스테이트먼트를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트먼트는 사실 저는 영어 표현으로 나오면 해석을 안 합니다. 우리말로. 여기서는 진술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진술서, 서면으로 된 것도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성명서 이런 것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아무튼, 말로 했건, 글로 했건,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걸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당사자가 말로 했건, 글로 썼던 간에 의사를 표시했다. 라고 한다면 또는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진의는 그 의도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글을 썼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단 그러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에 그 의도에 따라서 해석하라. 텍스트대로 행위대로. 그대로 겉으로 나온, 겉으로 표현된 것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그 진위를 좀 파악을 해보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의도를 몰라요. 모른다면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력에 따라 해석돼야 된다. 그러니까 1번에는요. 아까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내 의도를 몰랐다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 합리적인 사람이,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슷한 지적 수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자, 그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이해한 대로 객관화시켜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시면, 어, 당사자의 의도를 결정한다거나 2번 동그라미에서 얘기했던 이해력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앞뒤 사정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서 해석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보시면 어떤 행위를 했다, 어떤 말을 했다, 어떤 글이 있다라고 할때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알수 있었다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의도에 따라 의도를 몰랐다고 하면 객관화 시켜서 어떤 사람이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해했겠지라고 하는 그 이해력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러한 의도나 이해력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을 다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게 해석의 원.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양과로 3번에 관행 또는 관례 구속력 보겠습니다. 관행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행위. 자 합의한 관행. 어, 여기까지 일단 잘라볼게요. 구속된다. 합의를 했으니까 관행이 있으면 합의한 관행이니까 합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합의의 내용대로 따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례라는 표현은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는 어떤 그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행은 일반적으로 해당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런 걸 관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관례는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거래를 했는데 항상 물품을 건네주고 나면 그달 말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들 사이에는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런 상황은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관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사자 간에 확립된이라는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는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관례는 practice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영어 표현 같이 봐 두시고 아무튼 관례인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당사자 간에 계속해서 뭔가를 행위를 했다, 오랫동안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해석을 해줘라. 유효한 걸로 인정해준다. 구속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합의한 관행.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의 당사자가 구속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별도의 합의는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알았거나 하길이 알았어야 되는 관행이다.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 무역의 종류의 계약 당사자가 너 계약 당사자에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 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그 업계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그건 묵시적으로, 그러한 관행은 묵시적으로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CISG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1번과 2번을 구분해서 한 두어 번 정도 더 읽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